Z-Style. 안녕하십니까. 오늘 볼 신발은 울트라 부스트입니다. 박스 보면 아시겠죠? 그런데 두 개예요. 왜냐면 이번엔 발매한 크림과 검보 둘 다 구했습니다. 아, 사이트 계속 잠복했다가 리스탁 될 때마다 하나씩 결제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크림 색깔이고요. 그리고 검보 울트라 부스트 1.0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입니다. 바로 이 검보 검은색과 보라색 쉴드가 달려있는 버전이죠.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카니에 웨스트 이지영이 신고 다니는 사진이 뜨면서 많은 분들이 찾게 됐습니다. 그때 당시에 아울렛까지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찾고 해가지고 동이 났었죠. 저도 그 당시에 이거 구하려고 했다가 못 구했었어요. 그 오지 모델이 재발매를 했고요. 오지 모델이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나요? 크림 색깔이 나왔었죠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비버 뜻도가 콘서트 다니면서 신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찾게 되었던 그런 모델이었죠. 아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제가 리셀샵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. 되게 비싸게 주고 샀었어요. 그때 40만원 주고 샀었나? 예. 네.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죠. 이게 당시에 샀었던 크림 버전입니다. 지금과 비교하면은 살짝 색이 바랜 느낌이 있죠? 좀 원판이 좀 누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색감이 변한 거라서 뭐 원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니트 같은 경우에도 뭐 패턴 그대로 있고요.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안쪽 깔창에 원판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부스트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나온 버전에는 동글동글한 폰트로 부스트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검보 같은 경우에도 예, 부스트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처음에 저는 이 검보 모델의 끈 끝부분이 뭐 금속 에글릿으로 된 것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색깔만 다른 네, 플라스틱입니다. 이 부분에만 포인트를 줬네요. 지금 아디다스 공홈이나 웬만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품절이 됐을 거예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구하신다고 하시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중고장터라든가 아니면 리셀샵을 둘러보시면은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. 평소에 저는 울트라 부스트를 270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275 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. 얇은 재질의 양말을 신지 않으면 갑갑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즈를 더 크게 275로 주문을 했습니다. 날씨가 정말 급격하게 많이 추워져가지고 니트 소재로 된 신발을 신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빨리 날이 풀리고 봄이 와서 이 울트라 부스트들을 신고 나갔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Z-Style